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포켓몬고라는 게임 알고 계신지요? 최근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용 게임인데, 국내에서는 속초 등 강원도 영북 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매니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속초 지역이 게임의 성지로 떠올라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 거리 곳곳에 스마트폰을 보며 거리를 걸어 다니는 젊은 층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 6일 북미에서 출시된 닌텐도 게임인 포켓몬고를 하고 있는 게이머들입니다. 스마트폰 구글 지도에 표시된 장소를 찾아가 포켓몬 캐릭터를 잡아들이는 게임입니다. 잡은 거 맞지? 잡았잖아. 만화 속 가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미션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보던 TV에서만 보던 거를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실제로 찾고 그것도 잡아볼 수 있어서 훨씬 더 재밌고. 한국은 지도 데이터에 외부 반출이 불가능해 포켓몬고를 할수 없는 지역인데 유일하게 속초 등 강원 영북 지역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SNS 등을 통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속초로 게임 마니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켓몬고 게임을 체험하려는 매니아들이 속초시로 몰려들면서 서울에서 출발하는 속초행 버스가 거의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때아닌 포켓몬고 열풍에 게이머들의 방문이 급증하면서 속초시가 게임의 성지로까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서 와이파이 지역촌을 점차적으로 속초시 전체로 확대해 나갈 준비를 좀해 나가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안전사고 등 해당 게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계속 걷거나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커져 게임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오뉴스 이종우입니다.